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많은 CEO분들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갑니다. 배움의 갈망도 있지만 인맥에 대한 갈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성공이라는 결과까지 난다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이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A플러스 아카데미 하정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A 플러스 리더스쿨의 하정원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미지 관련 교육 비즈니스를 수년간 했었고요.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GLPP 과정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아, 글로벌 A 플러스 리더 스쿨. A 플러스가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아는 네. 대표하는 A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죠. 예. 아마존 있고 또 생각나는 뭐 있으세요? 아마존, 애플. 애플도 아, A로 그러네. 시작하죠. 그리고 뭐 아메이도 A로 아, 시작해요. 그러네요. 네, 그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A가 두 있다. 개 있다. 오. 글로벌로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A 예. 플러스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정우 원장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좀 늦깎이로 하셨어요? 늦깎이로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어린 나이에 유학 간 친구들하고 좀 남다르게 좀 다르게 보여져서 네. 모든 것이 다 저에게는 공부, 끊임없이 다 선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인맥도 많이 쌓으시고, 그 인맥으로 네. 비즈니스도 활발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GLPP 과정. 네네. 네, GLPP 과정을 오픈을 하셨습니다. 네. 아, 이게 글로벌 리더스 파워 플래닝 네. 과정이네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희 과정은 기존에 이제 뭐 글로벌 이름을 붙인 리더십 과정도 많고, 네. 최고의 과정도 많죠. 저도 물론 많이 다녔었고, 그랬었는데, 물론 중요한 인맥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저희 과정에서는 좀 차별화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차별화된 실무 프로그램들을 왕창 넣었어요. 네. 전문가들과 함께. 그 실무 프로그램, 그리고 인맥도 당연히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게, 협업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로 비즈니스를 알고 어떻게 네네. 도와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네네. 도와준다고 하는 진정한 CEO 아카데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커리큘럼을 제가 좀 받았는데, 네네. 참 좋네요. 우선 성공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 목표를 달성하는 90인 플래너 수업이 마련되어 있고, 네네. 스피치, 당연히 중요하죠. 소통이 중요하니까. 네네. 또, 이미지 만들기. 직접 강의하시나요? 네네. 제가 퍼스널 뷰티 이제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네. 리더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네. 제가 아주 꼼꼼히 아주 내적, 외적 이미지 메이킹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취미를 위한 독서를 넘어서서 생존을 위한 독서, 활용을 위한 독서, 인대식 독서법이 또 마련되어 있고, 네네. 요즘 미디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뭐, 1인 미디어부터 컨텐츠를 어떻게 네. 만드는지 직접 영상도 만들어 보는, 방송도 해보는 미디어 컨텐츠 활용. 네. 와인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네, 또 글로벌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중국 글로벌 전략도 네, 마련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기질 연구도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CEO고 네, 리더라면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너무 알아야 하고, 그다음 구성원들의 기질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기질인지 모르시니까 그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하면은 수업도 듣는 것도 있는데, 우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해야 또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한 또 혜택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리더도 특별해 하고 또 네. 특별한 리더들만 저희 과정을 또 선택했을 텐데 네. 저희 다른 과정하고는 다르게 진짜 퍼스널하게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개인 퍼스널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자기를 습관화하고 교육 관리하는 901 플래너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강사분들과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강사님들이 다 베스트셀러시잖아요. 책도 제공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멋지게 이미지가 이제 변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멋진 프로필 사진도 찍어드릴 겁니다. 너무 거기에, 많아요. 우리 대표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보이스 코칭. 네네네. 좋아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또 거기에 CEO,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을 전문적으로 네. 사진까지 네네. 찍어드린다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미지라는 걸 얘기하면 꼭 외적 이미지만 얘기하는데, 내적 이미지까지도 다
교육시켜주는 차별에 대한 리더 교육이라면서요? 네. 저는 리더는 물론 뭐 외적인 아름다움과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내적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 눈빛이 당당한 리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본인의 자아 형성도 돼야 하고 그래서 눈빛이 조금 당당하고 건강한 리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해서 네. 내적 이미지 메이킹, 외적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GLPP 과정, 글로벌 리더스 파워 플래닝 과정의 차별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업이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고요. 또 그 협업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또 CEO의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또 각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해서 커리큘럼을 같이 짰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플래너를 통해서 90일 플래너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정리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구성원이 작던 크던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리더분들이 오셔서 좀 더 발전되고 차별한 리더가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가 되고 싶으신 꿈꾸는 리더들도 환영합니다. 예,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되고 싶은 리더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주하지 않고 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글로벌 A플러스 리더 스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